파라이사키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. 이제 베이징 때 이제 우리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는데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어요. 정말 큰 영광이죠.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대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. 너무 영광적인 일이고 또 설레임도 있고요. 처음에 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설렜어요. 패럴림픽이라는 게 자체가 축제잖아요. 저한테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열심히 해야죠. 비장애인 분들이든 장애인 분들이든 어떤 종목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선수분들이 다 계시는데 제일 큰 대회인데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로또? 로또 맞은 느낌?